안녕하세요. 10월 들어서 저희 채널의 이름을 스토리 스페이스로 바꿨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?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어서한 박한열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칼립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몸을 묶고 귀를 막고 지나가야 했던 세이린, 그리고 또 스킬라와 카립디스, 그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지나면서 12개의 발과 6개의 목을 가진 스킬라가 오디세우스의 부하 6명을 잡아 삼켰죠.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부하 6명을 그곳에서 잃고, 그리고 다시 이제 항해를 하면서 태양의 신 소들이 사는 그 트리니카 섬에 이제 도착을 했죠.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우리코스, 그러니까 유릴로코스, 영어권에서는 에우리코스, 그 에우리코스와 부하들이 소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소와 양을 해치면서 제우스가 분노를 해서 그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부하들을 싹 죽이고 배도 완전히 폭발시켜 버렸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홀로 외롭게 9일 동안 항해하다가 열흘째가 되는 날에 이제 그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아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죠? 칼립소와 오디세우스는 그 몇 년간 같이 동거를 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무려 7년간 함께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산 거죠. 신들이 말하는 것은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동굴에 감금해놓고 데리고 살았다고 이제 합니다. 그리고 오디세이 책에도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칼립소가 그렇게 자신의 동굴에서 데리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7년을 산 후 8년째가 되었을 때 아테나가 그 제우스와 이제 신들에게, 모든 신들이여 나는 더 이상 친절하고 공정한 통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잔인하고 불공정하게 통치하기를 바랍니다. 오디세우스는 마치 그들의 아버지처럼 그들을 통치했지만 그의 백성들 중 지금 그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가 바다를 건너갈 때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고향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. 이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필로스와 라케다이아몬에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이타카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테라마코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악한 자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다. 이러면서 이 가엾은 오디세우스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우스와 신들께 도와달라고 이제 아테나가 요청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우스와 신들은 이제 회의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가 이 아테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. 네가 말이다.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구원자들을 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었냐? 게다가 말이야, 너는 그 텔레마코스를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. 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? 그리고 말이다, 그 구원자들은 그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그 제우스의 전령인 이제 헤르메스, 영어권에서는 머큐리라고 하죠. 그 이제 헤르메스에게 지시를 합니다. 헤르메스, 너는 우리의 전령이니 가서 저 칼립스에게 우리가 그 불쌍한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해라. 그리고
그 오디세우스는 그저 인간의 도움 없이 뗏목을 타고 약한 20일간 위험한 항해 끝에 저 파이아케스 족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도 또 지낼 것이다.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받은 그 상들보다 더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.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제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헤르메스 머큐리는 이제 바다를 휙휙 날라서 이제 그 칼립소가 있는 이제 동굴로 가서 칼립소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. 헤르메스가 칼립소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동굴 안에 이제 난로에서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또그 안에는 이제 그 삼나무와 백단향 향기로 동굴 안에 이제 꽉차 있었답니다. 그리고 이제 칼립소는 동굴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배를 짜는 이제 배틀 일에 집중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헤르메스가 칼립소를 부르니 이제 왜 나를 보러 왔어? 헤르메스, 그 존경받고 항상 환영받는 너는 나를 자주 방문하지는 않잖아. 그런데 여기를 왜 왔지? 원하는 것을 말해봐. 내가 할수 있는 한, 그리고 할수 있다면, 또할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줄 것이다. 그러니 말을 해라. 그러면서 이제 칼립소는 헤르메스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헤르메스에게 그 신들이 먹는 암브로시아 음식을 가득 테이블 위에 올려주고 또 이제 그 붉은 넥타도 헤르메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. 여기서 붉은 넥타는 그 신들이 마시는 이제 음료수를 얘기합니다. 헤르메스는 이제 뭐 개걸스럽게 이제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먹습니다.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제 칼립스에게 말을 합니다. 9년간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0년째가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운한 자, 그 자는 부하들이 태양신의 소들을 해치어 아테네를 거슬렀고, 그리고 제우스가 분노해서 폭풍을 일으켜 그의 부하들을 다 죽였다. 그리고 그 자는 항해를 하다가 이곳 동굴에 지금 와 있다. 그런데 하지만 제우스가 말을 했다.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지 않고 그의 집과 나라로 돌아가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제우스는 말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칼립소가 이제 분노를 하면서 헤르메스에게 이제 외쳤습니다. 너희 신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. 너희는 항상 질투하고 여신이 인간 남자에게 반해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보기 싫어해. 그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에오스가 사랑한 오리온을 아르미테스가 죽이게 만들었고, 그리고 데메트르가 사랑한 이아시온을 제우스는 번개를 쳐서 그를 죽였고, 여신이 인간 남자에게 반해서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제우스와 신들은 참 보기 싫어하고, 싫어한다.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보기 싫어한다. 그런데 이제 제우스와 신들은 나에게 화를 내는구나. 제우스가 분노해서 오세우스의 배를 번개로 쳐서 그 배를 가라앉히고 부하들을 다 죽이고, 그리고 그는 파도에 떠밀려 이 섬에 도착했어. 그리고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어. 그래, 하지만 나는 제우스를 거스를 수 없고 또 그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지. 그러니
제우스가 고집한다면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바다로 보내야겠지. 하지만 나는 그를 어디로 보낼 수 없어. 나는 그를 데려갈 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. 그리고 나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가 조언해 줄 거야. 이렇게 이제 헤르메스에게 말을 합니다. 그러자 이제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하죠. 그래, 지금 당장 보내. 그렇지 않으면 제우스가 화를 내고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.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휙 날아서 바다 위를 날아서 이제 올림푸스 산으로 이제 갑니다. 그러자 이제 칼립소는 바로 이제 오디세우스를 만나러 가죠. 바닷가 바위에서 외로운 모습을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며 그 외로운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. 이곳을 떠나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.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는 갑자기 돌아가라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. 그 믿을 수 있는 이제 증거를 대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, 또 칼립소한테. 그러니까 이제 칼립소가 나의 말은 신들에게 맹세컨대 진심이다. 갈 준비를 해라.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를 구해서 그 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가거라 얘기를 하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면서 먹을 이제 음식들을 가득 또 챙겨줍니다. 먹을 음식들을요. 그러면 이제 와인도 그렇고, 그리고 또 그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만든 영원한 옷 입혀줍니다. 그러니까 칼립소가 동굴에 살면서 오디세우스가 입을 수 있는 이제 셔츠와 망토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. 손도 만들어서 영원한 옷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입혀줍니다. 그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 나흘 동안, 4일 동안 뗏목을 만듭니다. 그리고 그 돛은 또 칼립소가 만들어준 천으로 이제 돛을 만들고, 그리고 이제 5일째가 되는 날 아침에 이제 그 칼립소가 제공해준 많은 음식들과 또 와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뗏목에 가득 싣고 칼립소가 만들어준 셔츠와 망토를 입고 항해를 이제 시작합니다. 그리고 항해하는 동안은 이제 칼립소가 순풍을 보내줘서 무사히 항해를 잘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에티오피아로 떠났던 포세이돈이 돌아오면서 이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이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러자 이제 이 포세이돈은 자신이 에티오피아로 가 있는 동안에 이 신들이 마음을 바꿔서 오디세우스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. 포세이돈이 분노하면서 삼지창을 들고 바다를 휘 저으면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뗏목은 박살이 나고,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그 입고 있던 옷이, 칼립소가 만들어준 그 옷이 이 뗏목에 걸려서 뗏목이 가라앉으면서 이 오디세우스도 또 아주 힘들게 살아납니다. 버팁니다. 또 그 뭐야, 그 칼립소가 만들어준 이제 옷이 뗏목에 걸려서 이제 가라앉을 뻔했어요. 그런데 이제 겨우 수면 위로 이제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. 그러자 이제 그 갈매기 같은 이노라는 이제 여신이 나타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이 베일을 걸쳐라 그러면서 자신의 베일을 그 오디세우스에게 주고 갈매기처럼 날아서 수면 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.
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다시 그 상판 위에 올라서, 좁은 상판 위에 올라서 이제 떠돌게 되죠. 그러자 포세이돈이 다시 한번 폭풍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상판에서 또 상판을 아주 부여잡고 끝까지 목숨을 버티죠. 그리고 이제 그 인호가 얘기한 대로 이 칼립소가 만들어준 그 옷을 벗고 인호가 입으라고 던져준 그 베일을 이제 몸에 묶고 나서 그 인호의 베일을 걸치고 헤엄을 쳐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이틀 밤낮을 헤엄을 쳐서 드디어 그 스케리아 섬에 도착을 하는데, 도착하자마자 다운 것은 바위, 엄청난 바위들로 둘러싸인 것. 그러니까 어디 디딜 곳이 없는 거죠. 너무 높고 또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도 없고. 그래서 이제 다시 헤엄치면서 찾다가 이제 숲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숲이 있는 곳.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덤불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풀을 덮고 잠에 듭니다. 잠에 들었을 때 이제 아테나가 이 오디세우스를 또 가엽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알키노우스 왕의 딸 나우시카와 아주 친한 그 해병대 대장 딸로 변신을 해서 그 나우시카 앞에 나타나서 그 아테네가 나우시카가 다음 날 빨래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나우시카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노새와 말을 뭐 이제 말과 마차를 얻어서 이제 빨래를 하러 갔다가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. 이 스케리아 섬에서 일어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알키노스 왕국의 그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